자, 이제 도전하는데 똑같아. 자, 전체 내용을 읽고, 아, 이건 이런 글이구나. 아까처럼 정의하면 돼. 자, 아까 이게 글이 뭐였지? 아, 마케팅의 판매 전략에 변화가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돼. 자, 찾아내고 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이제 이 말일까 반대말일까 이제 앞뒤 문맥을 근거로 찾아내. 자, 가보자. 광고자들이야. 광고자들은 종종 디스플레이, 보여준다, 전시한다 이 말이지. Considerable, 상당한 Facility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시설인데 여기서는 능력 정도로 보자.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출발하는 이 글을 읽는 동안 이 글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 이 말 속에서 딱 글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 그렇지, 광고의 능력을 얘기해. 광고자의 능력 얘기구나. 이거는 적용하다, 적응하다, 적용시키다, 적응시키다, 적용하다, 적응하다 이런 뜻이야. 그들의 주장을 어디다가? 시장 지위에. 그것은 제품이야. 그들이 promote, 홍보하는, 홍보했던. 자, 이만큼까지 읽었어. 어떤 내용일까? 자, 광고주들은 능력이 있다는 거지. 뭐 한다는 거야? 그, 이건 누구의 주장이야? 광고지, 광고? 이건 누구지? 광고자야. 광고자, 광고주가 누구지? 광고주가 누구야? 광고를 맡기는 사람이야. 착각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지금 막 월드컵 손흥민 광고가 나왔어. 손흥민이 뭐 운동복을 광고를 해. 이 뭐 MBC에서. 그럼 이건 광고주가 누구야? MBC가 아니라고. MBC가 왜 광고를 하는데? 손흥민이 광고주야? 지가 MBC에 돈. 그 옷 광고 그래, 옷 파는 사람이 광고 준 거야. 자, 예를 들어 나이키를 하자. 그러면 광고주는 나이키야. 그 다음에 그 광고를 그 방송에 내보내는 그 회사가 뭐야? MBC고 잡지고 그런 거야. 손흥민은 뭐야? 돈 받고 모델이 되는 거야. 누구한테 돈 받을까? MBC한테 받아? 나이키한테 받아? 나이키한테 받지. 나이키는 왜 광고를 해? 자기 거 잘 팔려고 그러는 거지. MBC는 그 광고를 왜 자기한테 광고를 내보내줘? 돈 벌 생각이 없냐? 왜? 돈을 받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받겠어? 자, 너 5년 동안 우리 나이키 옷 입고 뛰면서 광고해라. 그러면서 얼마 주겠어? 500억을 줘, 500억. 조코비치는 그 라코스테 같은 그런 거 10년인가 뭐 이렇게 있고 뭐 2천억인가 이렇게 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 TV에 그걸 우리가 계속 보잖아. 그러면 저 거기 또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옷이 되는 거야. 조코비치나 손흥민이나 이렇게 광고 찍기 전에는 그 옷은 시장에서 2만 원이면 사는 옷이야. 그런데 광고를 하는 순간 거기에 광고비가 얹어지는 거야. 얼마짜리로 바뀌어?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가 5만 원, 20만 원짜리 옷이 되는 거야. 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손흥민한테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저 옷이 좋구나 뭐가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advertiser는 누구다? 누구? 나이키가 되는 거야, 광고주. 돈 준 사람. 자, 그래서 얘는 종종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잘 조절, 적응한다는 거야. 조절, 적응. 그 광고주, 자기들의 주장을 그 제품의 시장 지위, 그들이 홍보하려는 그런 어떤 시장 지위에 따라서. 자,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 그 이제 이
파는 게 있다. 그러면은 자기의 시장 지위가 넘버원이야. 그럼 광고에서 뭐라고 주장하겠어? 넘버원이면 뭐라고 했어? 역시 넘버원은 우리 회사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지? 1등 제품이 아니면 입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하는 거야. 근데 시장 지위가 1등이 아니고 신생업체야. 그런데 내가 1등 업체인 나이키보다 더 좋은 옷이라고 생각해. 그럼 뭐라고 광고하겠어? 나이키 이제 버리세요. 우리 옷입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나이키에서 소송 들어오겠지? 나이키. 아무튼 그렇게 자기들의 제품의 시장 지위에 따라서 광고 내용 주장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제 바로 사람이 들어와. 뭐야? 이름이 들어와. 뭐야? 예를 드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랬어. 이 회사의 효소야, 효소. 효소는 사용되었다. 인그리디언트가 뭐게? 재료로. 뭘 해? 가정에서 만드는 빵으로. 그렇지. 빵에다가 효소를 왜 넣어? 숙성돼서 뭐 돼? 커지지? 그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돼서 사고 있었다. 장인의 빵을 어디서 사?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지? 앞에 거하고 왜 하지만이 들어갔지? 그렇지. 예전에는 빵을 빵가게 없으니까 집에서 만들어서 팔아 먹었는데 이제는 어디서? 여기서 사니까 이 회사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 안 팔리는 거지. 그렇지. 빵집에서밖에 안 사겠지. 그래서 소비자는 소비자 요구, 효소의 요구는 자 이거 이제 근거가 되잖아. 안문장하고 줄어들었겠어? 늘어났겠어? 줄어들었겠어? 늘어났겠어? 줄어들겠지? 집에서 이제 집집마다 만드는 게 가게에서만 쓰니까 줄어든다. 딱 답이 이렇게 근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생산자, 이 효소 생산자는 hired, 고용했다. 자, 네가 회사 사장이야. 누굴 고용하겠어? 광고주를. 광고주? 광고주가 왜 광고주를 고용해? 광고를 만들겠지. 광고쟁이. 누구? 월터 톰슨이라는 누구? 광고 에이전시, 광고 기획사를 고용한 거야. 컴마브드는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 거야? 뭔가 좀 다른 마케팅 전략 좀 생각해봐라 그랬어. 뭐 하려고? 판매를 뭐 하려고 하겠어? 상식적으로 증가시키려. 이게 증가시키다야. 그럼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되지? 근거가 보이지? 자,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더 이상 뭐다? The soul of bread. 빵의 영혼. 이 빵의 영혼이 뭘 가리킬까? 효소지. 그치. 더 이상 빵의 영혼인 효소가 아니라 그 담순이는 turned, 바꿨다. east, 효모를 뭘로 바꿨어요? 효모. 효모야. 효소야. 효모? 효모겠지. 중요한 원천인데 뭘로? 뭐? 비타민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빵을 왜 먹었다? 배 채우려고 먹었다. 그런데 이제는 빵을 왜 먹으라? 비타민이다. 이렇게 바꾼 거야. 상당한, 많이 나오지? 건강상에 뭐가 있는? 건강상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효과, 이득, 이런 게지. 이게 바로 효과, 이득이야. 이득이야, 이득. 그럼 반대말, 뭐, 해로운 것, 이런 건데 안 되겠지? 그래서 쇼트는 애프터는 바로 그 후에 이런 말이야. 바로 그 후에 광고 기획사는 트랜스포드 바꿨다. 효소를 뭘로 바꿨어? 이걸로 바꿨다네. 자, 이게 뭐겠어? 이게 뭐 하는 놈이겠어? 뭐하고 관련 있는 놈이겠어? 유산균, 비타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볼까? 리포지셔닝이 뭐지? 다시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효모를 다시 위치를 바꿨더니 뒤에는 어떻게 끝나면은 다시를 바꿨더니 하면 어떻게 끝나면 좋겠어? 잘 팔렸다. 그래서 판매를 증가시켰다. 괜찮지?
자, 전체 내용은 뭐다? 광고를 만들면 잘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맞느냐, 맞으면 왜 맞느냐, 틀리느냐, 왜 틀리냐, 이렇게 판단. 아까 하나하고 두개 하니까 이제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